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오늘은 요 며칠 산행을 좀 빡친데 호랑이 절벽에 범속으로 갔다 왔잖아요. 갔다 왔기 때문에 황구가 오늘은 산행 목적이 아니라 이 절벽을 보러 왔습니다. 하천 쪽이 협곡인데, 강 쪽에 협곡이죠. 협곡인데 와보니까 이 회악목 나무로 꽉 덮여 있거든요. 중간중간에 턱들은 있는데, 이야, 지금 도라지 삭대가 붙어 있을까요? 일단 로프 탈 만한 자리도 몇 자리 있습니다. 이 절벽을 보려면 저쪽 한 골, 저쪽에 하나, 여기 하나, 두 개, 저 옆에 하나, 한 세 군데 정도를 나눠가지고 로프 탈 자리가 하루에 한 절벽씩 본다 보면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와봐야 다 볼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, 여기 있는 나무 있잖아요. 크단 나무. 이게 오동나무인데, 오동나무 굵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. 한 세네 그루 있거든요. 중간중간 띄엄띄엄 딱 그 중간중간에 저 구멍도 뚫려 있는데, 그 야생 토종벌 있잖아요. 목청이 있을 만한 자리도 있습니다. 벌은 지금 어차피 확인 못하니까 내년 한여름에쯤에 그때 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, 이 절벽은 중간에 지금 수직 절벽 중간에 턱들은 없는데, 저 상층부 쪽에 회악나무가 끝나는 지점하고 저 잔목이 섞이는 자리, 그 다음 여기 절벽이 두 군데 골짜기 사이에 있는 저런 절벽, 저기는 괜찮은 자리, 턱이 있는 자리도 꽤 있거든요. 일단 느낌은 좋습니다. 근데 도라지가 있냐 없냐는 것도 관건이지만은, 이 바람이 굉장히 치기 때문에 삭대가 지금 남아있냐 없냐 그것도 관건입니다. 야, 생각지 못한 여기도 이 범속울처럼 느낌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도라지도 도라지지만은, 야, 이 지금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이 오동나무하고 우측에 있는 저 두 그루는 중간중간에 그 구멍도 좀 뚫려 있거든요. 저는 목청이 있을 만한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. 일단. 그리고 저쪽에 고염나무들도 좀 있고, 하여튼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일단 이 앞에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저 뒤로 가서 멀리서 이 전체 절벽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좀 멀리서 보니까 절벽에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. 야, 이 산 자체만 해도 한 이틀은 봐야 될 것 같고, 저기 이 산과 산 사이 협곡 저쪽도 한 하루는 봐야 될 것 같고, 저 가에까지 한 3-4일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로프 타고 계속 10m씩 하가면서 찾을 것 같으면. 그 문제는 이 시기입니다. 이걸 언제 봐야 될지. 도라지가 삭대가 떨어지거나 없으면 내년에 볼지, 아니면 이번 시즌에 한번 답사를 해볼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야, 절벽은 이 여름에 황구가 지금 몇 달 전에도 와봤거든요. 여름에는 이 숲속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더만 지금 딱 절벽이 나오니까 완전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. 있다면 초대물이 한 분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. 하여튼 느낌 좋습니다.